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하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40년 광야의 지도자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걱정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그 은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오늘 26장은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26장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하게 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더라면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마치 자식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듯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모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마귀의 법에 묶여서 참 진리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리는,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전에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또 행운으로 얻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입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이 그렇다고 말해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백하면서 점점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또 진정한 고백이 되고 또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점점 강해지는 믿음이 되고 진정한 우리 삶의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을 못하는가? 왜 감사를 표현 못하는가? 진정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길을 가다가도 혼자 독백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께 상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초신자인데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무슨 상담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다 됐다고. 그러면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자꾸 밥을 훔쳐가는 거예요. 딴데 감춰놓고 한잔 주고 놀리고 그래요. 그래서 좀 너무한다 싶어서 식판을 양쪽에 딱 붙들고 탁 지키면서 기도했더니 야, 식판도 못 지켜주는 예수를 뭐하러 믿냐 하면서 또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놀림당하고, 그래서 식사 기도를 꼭 식사를 놓고 해야 됩니까?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상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받기 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대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뜨고 경기하면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뭐 이걸 뭐 비하시키거나 조롱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식사가 정말 3일 동안 굶었는데 주신 이 식사라고 합시다. 그걸 붙들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감사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처음 식사를 하는군요. 그 감사는 누가 시키거나 뭐 식판을 뺏어가거나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18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탄광촌에서 이제 사진관을 경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귀한 손님들은 별로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백발의 어르신께서 이제 자파를 팔러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터는 신발 털이개를 팔러 들어오셨는데 별로 필요한 물건도 아닙니다. 너무 지치고 고단해 보여서 좀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해서 테이블을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잠시 앉더니 자기 보자기를 주섬주섬 풀더니 그날의 식사를 이제 하는데 다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 조각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길게 기도했는지 이 사진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진관을 할기 때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너무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해 보여서 제가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봄을 사진을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됐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찰스 윈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찰스 윈덴이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원래 그래서 사진은 이제 흑백입니다. 그래서 이 흑백 사진을 이 사진사가 너무나 소장하면서 행복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때 마침 미네소타 주에서 사진 컨테스트가 열린 겁니다. 특별히 희망이라고 이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곤고하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했는데 오늘 이게 미네소타, 이 올해의 미네소타 주 사진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 같은 데도 걸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도 어느 날에 이 사진이 그냥 묻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진사 에릭 앤스트롬의 딸인 로다 나이버그라는 딸이 화가였습니다. 유화로 이것을 그 사진을 그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칼라를 입혔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게 된 게 아니라 그림을 보게 돼서 너무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The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입니까? 이게 적절하게 붙인 것이죠. 작은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을 놓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 그리고 자파나 팔고 다니는 그 불행한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이 거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이름은 가난도 아니고 초라함도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만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죠. 오늘 신명기 26장 앞부분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26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의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것을 은혜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것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뭘 고백하라는? 두 가지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요. 하나는 그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것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그 인도, 해방을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수고로 세운 집도 아니고 자기들의 무기로 얻은 땅도 아닌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저 선물로 주셨다. 이제 오래 살게 되면은 은혜가 일상이 되어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매일같이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늘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그 조상 아람 사람에 대한 얘기를, 너희 야곱의 조상 이 아람의 후예로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느냐, 또 너희가 너무나 가난해서 기근이 생겼을 때 가족이 다 애굽 땅으로 이주까지 하는 이 방랑자의 삶이 아니었느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냐, 집에 있었냐, 먹을 게 있었냐, 부강한 민족이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가난한 부끄러움, 배우지 못함, 또 열악한 이 환경, 가정에 교육받지 못한 가정의 좀 부모님에 대한 좀 뭐랄까요, 부끄러움들, 이런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네. 힘들었던 시대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꾸 세탁하려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힘은 그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데서, 역사를 자꾸 이야기하는 데서 내일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것들이 사실 과거에 그렇게 사모했던 것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빈몸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고생하고 남의 집 살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면서 그렇게 고학으로 공부해서 오늘 그래도 가정을 꾸고 집도 사고 뭐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흔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그 과거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꼭 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며느리가 너무 젊는데 30도 안 됐는데 고생 하나도 안 것 같지 않고, 근데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홀로 지내시면서 그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그 정말 고생고생이라는 거 다 해보신 분이, 한 40년 동안 허리 펴고 잡을 못한 그 고생하신 분이, 그러니까 며느리를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에 며느리가 입을 열어서 자기가 8살 때부터 고생했던 얘기들을 꺼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고생했더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통곡을 하고 이 시어머니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 예, 이게 실화예요, 실화. 근데 예, 지나가다가 잠깐 본 거예요. 제가 집중해서 본 게 아니라. 예.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만 고생했는 줄 알아요. 나만. 다 내가 최고의 불행한 과거를 지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서 내가 오늘 가진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는 것을 굉장히 막 쟁취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모두가 고생했더라고요. 모두가 힘든 세월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좋은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얻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 고생이 지금도 고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아픔과 오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추수감사설에 귀한 하나님의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소산에 만물과 십일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술로 고백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소산의 만물이죠.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토지 소산의 만물, 근데 누가 주신 겁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가나안 땅은요, 자기들이 얻은 땅이에요. 430년 노예, 40년 광야 생활, 무려 500년 동안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500년 만에 땅을 가진 거예요. 500년 만에. 그리고 그것을 농사를 줘서 첫 소산을 딱 얻었을 때 그 가장 첫 번째 얻은 맛 소출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가지고 딱 뛰어가라는 거예요. 뛰어가서 제단 앞에 두고, 주님, 500년 만에 얻은 우리의 소출입니다. 그것도 내가 힘겹게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땅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만물이 왜 소중하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죠.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 번째 재앙, 모든 마다들과 짐승의 첫 번 난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물론 애굽의 자녀들이죠. 바로의 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들도 죽어야 했고, 또 그들의 양들, 소들, 이런 짐승들의 새끼들도 첫 새끼는 죽어야 했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 아들과 그 첫 번째 소출들, 그 자녀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도 마땅히 죽고 첫 새끼도 잃어버려야 마땅했는데 내가 너희들 것을 지켜줬다. 그러므로 그 잃어버릴 뻔한 생명, 그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질병을 만나거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제 생명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위기를 회사가 한 번만 넘어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게가 정말 한 번 이 위기를 벗어나기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첫 번째 소출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 청년들이 첫 번째 월급을 가지고 와서 기도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갔다 26, 27에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갑니다. 정말 평생 20여 년을 용돈 줘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첫 번째 월급을 딱 받아.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또 우리 여자 자매들도 마찬가지, 23, 24에 첫 번째 월급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정식 직장에 들어가서. 또 대학을 안 간 친구들은 20살 직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통째로 들고 와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통째로 한 달 월급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참 그런 청년들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요,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엄마 아빠 빨강 내복을 사드리라는 얘기는 했어요. 빨강 내복 사드리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도 사서 드리라,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저도 한 얘기가 없고 성경에도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소산을 드려라, 이거 외에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야, 너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너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공부시키시고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 하나님께 한번 이번에 하자, 헌신하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가 기쁨으로 갖고 오는 거죠.
첫 번째 월급 가지고 핸드폰도 사고 옷도 사고 싶고 가방도 사고 싶고 그럴 텐데 기쁨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 아이는 감사를 아는 아이구나. 하나님이 그것만 갚아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무라기보다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6장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11조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종류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매해 소출해서 드리는 11조, 정기적인 11조가 있고 오늘 여기 11조는 좀 다른 11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3년마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제 11조를 드리는 또 다른 11조입니다. 이 11조는 국리의 의미를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특별 1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11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목사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어쨌거나 뭐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처럼 헌금 강조를 진짜 저는 잘 못합니다. 예.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까 신천지로 갈까 걱정이 돼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설교 시간에 절대 헌금 얘기하지 마라. 예. 뭐 특별 헌금, 특별히 건축 헌금 이런 건 강조하지 마. 그냥 어떻게든지 붙어서 은혜 받고 어떻게든지 그냥 신앙 잘 지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목사님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 목사의 복받게 하는 것은 목사의 중요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제가 이 11조 설교를 정말 저는 잘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참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고 이것은 감사헌금을 여러분 안 드려도 괜찮아요. 주일헌금 좀 빼먹어도 괜찮아요. 목적헌금, 특별헌금 좀 안 드려도 아니 심지어 건축헌금 하나 안 드려도 저는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요.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이라.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드린다는 거예요. 국가에도 세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가에도 세금을 드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의 의무예요.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정신이 바로 11조 정신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성경적 근거가 기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공짜로 주셨어요. 그냥 더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해방과 함께 이 땅과 집을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와 또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얻었던 거예요. 이 소출의 10의 1조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고아와 가부와 객들, 레위인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7일간 벌인 것이죠. 7일 동안의 잔치.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고요. 또 가까운 유래는 언제입니까? 바로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제 가게 되죠. 물론 이게 신대륙으로 간 영국의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됐어요. 거기에 특별히 이제 폴리머스 쪽으로 가는 이 청교도들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절반이나 죽고 맙니다. 인디안들의 공격과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먹는 영양실조 또 풍토병 이런 것들 추위 때문에 절반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왔는데 아니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절반이 죽었느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망할 만한데 그 봄이 되었을 때 이제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다 해서 가을에 첫 소출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만 먹지 않고
그래도 우호적이었던 인디안들과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만 먹을 수 없다. 그러면 나눠줍니다. 그리고 함께 3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추수감사 축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까지, 우리 오늘 저녁에도 추수감사 기간별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감사절이나 이 청교도들이 보여줬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주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물질이 정말 추수감사 예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제가 그 증거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감사 예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받은 복으로 이웃에게 베풀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명령입니다. 베풀라. 신명기 26장 12절 후반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레위인을 따로 띄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또 분리해놓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 땅을 배분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사질 땅이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분들은 오직 주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오직 주의 일만 하는 거예요. 성전의 업무만 하는 겁니다. 전업 사역자들이에요. 오늘날 치면 목사님들 또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무 직원들이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만 감당하는 사람은 땅이 없고 농사 지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십일조를 들여서 그들을 먹이라는 거죠. 그들을 열심히 주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뭡니까? 오늘날 한 번 더, 오늘날 성경을 쓴다면은 아마 여기다가 아마 장애를 가진 사람들, 뭐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뭐 어떤 질병에 특별한 질병을 고통받는, 이렇게 다 뭐 구체적으로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쓰신 것은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말씀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같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 성읍 안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유하게 되었으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적어도 우리 기업을 다니는 우리 기업의 식구들과 우리 기업의 가족들, 또 기업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꼭 교회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선행을 우리가 베풀 때에 하나님이 야, 너희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량으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막 사진도 찍고 신문에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아와 전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줬다, 그들을 먹여 살렸다, 이걸 자랑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그것도 내가 준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내가 준 건데 왜 내한테 영광 안 돌리고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네. 추수감사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국력 있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신명기 26장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선행을 베풀 수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은 돈, 내가 모은 재산, 가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수감사 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8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9절에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이 토지조차 하나님이 주셨으니 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진짜 우리나라 부자들 좀 돈 좀 팍팍 풀어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쓰지. 아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 가진 것으로 더 약한 사람 돕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어디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들의 믿음이고 정신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가장 부강하고 그리고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평화를 누리고 질서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대부분을 쫙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는요, 베푸는 나라들입니다. 자선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부자가 돼도 절대 베풀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구제하지 않는 나라 있어요. 그런 나라는 항상 전쟁과 불안함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과 가정은 흘려보내는 가정이고 나라고 기업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선교하고 구제. 우리 절대 이 두 가지 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다른 건 좀 소홀히 해도 이건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기업도 가정도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입술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소산과 우리의 소득의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보내라,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흘려보내서 그들과 함께 나눠라.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적 믿음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서 우리 어떤 복을 기대하느냐.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렇게 사는 가정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신앙의 명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추수감사절 정신을 통해서 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